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장윤선의 네. 취재 편의점입니다. 아까 네. 말씀드렸는데 잠깐 이 카메라 보시고 자기소개부터 가겠습니다. 네, 저는 광주광역시 북구갑 국회의원 조호섭입니다. 네. 네. 광주에서 오셨습니까? 네, 광주에서 왔습니다. 와, 광주에서 몇 시에 출발하셨습니까? 이것 때문에 광주에서 오신 거예요? 아니, 그렇진 않고요. 네. 이것과 다른 일 때문에 네. 광주에서 올라왔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지금 이종섭 장과 전 장관이 출국하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과연 대한민국이 맞느냐에 대한 정도의 생각을 해야 되는 정말 국격이 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도저히 비상식적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것을 국민들께 알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2만 분이 넘는 시민들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민주당이 이 출국을 막아낼 수 있겠냐라는 최대한 막으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네. 하지만 막고 못 막고의 행위 자체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국민들께 알려내고 그 국민들께서 판단할 수 있도록 네.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해병대 대원이 사망을 했습니다. 네. 사령관의 잘못된 지시에서 사망을 했고 그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과정에 국방부 장관이 개입을 한 사건입니다. 네. 거기에 대통령실에 누군가가 전화를 해서 개입을 했다라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수사 피의자인 전 장관을 네. 호주 대사로 임명했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사항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네. 하나는 입틀막이다. 즉 대통령실에서 전화했다는 그 사실을 막기 위해서 해외로 도피시키는 네. 입틀막 대사 임명이다라고 생각하고 네. 또 하나는 보훈 인사 아니냐. 그동안 그렇게 대통령실에서 했던 일들을 막아줬으니 호주 가서 잠시 쉬고 와라 라고 하는 보훈이사 아니냐에 네. 대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은 반드시 제대로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저희 민주당과 온 국민들이 함께 반드시 바로잡을 거고 최근에는 가장 가까이에는 4.10 총선에서 네. 민주당의 승리, 윤석열 정권의 심판으로 그 표심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또